네, 지난달이었어요. 은행권의 가계대출 또 신용대출 사상 최대폭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욱 기자.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4월 가계대출 또 신용대출이 모두 역대 최대폭으로 좀 늘어났다는 소식인데요. 한국은행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4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025조 7천억 원으로 3월 말보다 16조 1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네. 이런 증가폭은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예년 대비로 좀 살펴보면 증가 규모가 엄청났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에는 이제 전월 대비 4조 5천억 원 수준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4월에도 4조 9천억 원 증가 수준에 그쳤습니다. 네. 올해 1, 3월에도 한 6조에서 7조 정도 늘었는데 이게 4월 들어서만 16조 원 이상 급증한 겁니다. 특히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제 기타 대출 잔액도 281조 5천억 원으로 한 달 새 11조 8천억 원이나 뛰었습니다. 이 역시도 사상 최대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월에는 이게 3천억, 3월에는 8천억 늘어나는데 그쳤는데 갑자기 4월 들어서 12조에 육박하는 신용대출이 이제 실행이 된 거니까 네. 무서울 정도로 대출이 증가한 거고요. 반면에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월 6조 5천억 원, 또 3월에는 5조 7천억 원 수준 증가를 했는데 4월 말 기준으로는 오히려 4조 2천억 원 증가에 그치면서 가계대출과 달리 증가폭이 줄었던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네. 뭐 이런 급증의 배경은 은행빚을 내더라도 나도 돈 벌고 싶다 이 마음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4월 같은 경우에는 SKIET가 지금 좀 꼽히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계대출과 신용대출이 모두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다. 얘기만 듣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코로나로 정말 살기가 어려워졌구나.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어려워졌으면 이제 대출을 내서 이제 생계형 대출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사실은 시청자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유튜브로 다양한 분들이 보시니까 그렇죠. 네. 뭐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 생계형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 투자를 위해서 받은 대출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투자를 목적으로 한 대출이 크게 늘면서 대출 규모가 역대급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생각해도 대출이 쉽게 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투자를 위해서 저렇게 쉽게 엄청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는 가지 않지만 네. 그만큼 지금 뭐 유동성 확대에 따라서 대출을 받아서 빚투를 하고 또 영끌을 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네, 사람들이 네.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지난달 말에 이제 SKI 테크놀로지 공모주 청약이 있었습니다. IPO 대여로 꼽히면서 이제 경쟁률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흥행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청약을 목적으로 대출된 규모가 9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청약 대박을 노리고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증거금으로 이제 썼다는 건데요. 네. 큰 대출까지 일으켜서 이제 IPO에 투자를 했다는 거니까 그만큼 지금 IPO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구조가 뭐 말이 구조지 사실은 엄청난 규모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실제 한국은행은 SKIT 공모주 청약 증거금용으로 나간 대출 대부분이 이미 이달 초에 들어서 증거금 반환과 함께 상환된 상태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스란히 정말 투자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까운 분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으로 많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SKIET는 이제 상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상환들을 또 많이 하셨던데 이게 문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증시들이 지금 굉장히 하방 압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 금리 상승이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B2가 이게 문제잖아요. 금리가 올랐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미 젊은 층을 좀 중심으로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가 크게 증가한 상황이고 네. 여기에 언제라도 내가 빚을 내겠다 하는 이런 대기 수요도 있는 게 이번 그 대출 가계대출 증가 현상을 통해 확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지난해부터 우리 증시는 물론 해외 증시 여기에 또 가상화폐까지 가세하면서 맞아요. 줄줄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다 보니까 이렇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심리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 인상 시그널이 좀 본격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무리한 이제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한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 결국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미국은 4월 소비자 물가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한층 커졌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어떤 분석이 나오냐. 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움직임이 예정보다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한국 역시도 이제 금리 인상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경우에는 B2에 나선 투자자뿐만 아니라 영끌로 집을 샀던 집주인 부담 모두 불어나게 되니까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특히 한국은행이 이런 자료를 좀 냈습니다. 가계대출 이자가 1%포인트, 그러니까 많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1%포인트만 증가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자 부담 액수가 12조 원가량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2%포인트 증가하면 24조 원이나 늘어나고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건데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이자 부담이 지금 말씀드린 부담의 절반 이상이다. 그러니까 더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B2나 영끌 투자에 좀 신중해달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